2022년도 경영계획 수립을 완료했거나 경영계획 초안을 짠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경영기조를 현상 유지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 가운데 내년 투자 계획에 대해서 53.5%가 올해 수준이라고 답했고 축소는 21.6%로 집계됐습니다.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24.9%에 그쳤습니다. 채용 계획에 대해선 63.7%가 올해 수준으로 꼽았고 확대는 25.4%, 축소는 10.8%였습니다. 이와 관련해 경총은 최근 불거진 공급망 쇼크와 원자재 가격 급등, 임금 인상 등의 이슈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.